온누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일원에 가히 눈폭탄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50cm가량 내렸는데요. 스톰 경보까지 겹쳐서 저도 하루 종일 꼼짝하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치우다가 허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에 암송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인데 토브는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부는 무엇과 비교해서 더 좋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림이나 조각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좋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토부는 절대적인 기쁨, 행복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이 토부, 즉 선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때그 선하심도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토브라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때그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토부, 즉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곡이 전부 645장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은 손에 꼽을 정도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똑같은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지만 질리지 않는 게참 신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을 아들이 부르고 또 손자가 부르고 자손 대대로 부르는 노래가 이 찬송가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송이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아무리 좋아도 한때뿐입니다. 유행이 지나가면 이상하고 촌스러운 노래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찬송가는 우리가 평생을 부르고 평생을 들어도 늘 새롭습니다. 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마땅한 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모아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이 찬양의 기쁨 이 찬양의 행복, 이 찬양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거룩하고 복된 일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쌈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하루의 창을 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